오늘은 그 돼지족을 중간쯤 사이즈예요. 넣어서 푹 월계수잎하고 생강마늘 넣고 술좀 붓고 푹 뽀얗게 과일하고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. 그래서 말랑말랑하면 흐물흐물해지면은 대파 썰어놓고 소금간 후추 넣고 피부 이 돼지 껍질은 부드러운 것은 아주 피부를 뉴트하게 만들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여성들한테 미용식으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자주 족발 큰 것을 찌통에 넣고 두 개씩을 삶는데 오늘은 이제 중간 사이즈인가 사이즈예요. 아주 미니족도 아니고 중간 사이즈를 푹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. 끓고 나면 이제 대파 넣어서 간을 맞출 거예요.